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쓴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낚싯대를 던지기만 해도 고기가 올라오니 둘이서 신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친구가 큰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통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죠. 왜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친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여러분, 저는 이 작은 물고기만 잡고 있던 친구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지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자라나고 커졌을 때 그 크기에 맞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의 터를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받아들일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좋은 것 주시는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후라이팬과 같은 내 마음에 커다란 하나님 담기 참 어렵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을 품으면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죠.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통해서 우리 마음은 넓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노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그의 합당한 성품과 깊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연수를 더해갈 때 지혜와 깊이가 더해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걸음 걷는 우리의 삶 안에 일터를 오가는 걸음 안에서 우리 일상을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깨달음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가는 우리 신신에 대하는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지혜와 깊이가 더해가는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Up.
또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오니